자,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옴니시스템 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옴니시스템이 이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서는 이 디지털 계량기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 미터의 원격 검출 시스템을 주력 제품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수혜주로도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좀 물망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10조 정도 국가가 에너지 고속도로 지능형 전력망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하나 이제 산업이 생산과 유통, 판매가 포함이 되고 또 4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 탈탄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느 누구나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재생 에너지를 저축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옴니시스템이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친환경 시대로 좀 흘러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 재생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산업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옴니시스템이 하는 사업 자체가 이 트렌드를 좀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옴니시스템의 경우는 지난 11월 23일에 상한가까지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슈에서 급등했다면은 보통 주가는 다시금 되돌아가는 모습 보여줄 텐데 옴니시스템은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지지 라인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추세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봉상에서는 이 11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우상의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봉상으로 보실 때는 지금 워낙에 지지 라인을 만들어지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또 바닥에서 움직여지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더욱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옴니시스템의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서서히 반등이 시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2740원에서 2300원 사이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2,500원, 목표가 3,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시스템 투자 전략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은 이번 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제주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력 매출원으로는 이제 멀티칩 패키지가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70% 이상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글로벌 IoT 모듈 기업을 거래처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13배나 급증을 하는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회사의 그 동행복권도 연결 실적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3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4분기 역시도 좋은 흐름을 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 가동률도 거의 풀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든지 비대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실적적으로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0.2%에서 지난 상반기에는 4.7%까지 확대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10%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용 인포메이트먼트 반도체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부터 사업 확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 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는 동사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퀄컴으로부터 5G 이동통신의 MCP를 인증을 받았었는데요. 매출 비중이 현재는 1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5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그 이벤트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화이자 관련주로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그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보관용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백신 보관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함께 이슈도 엮여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실적 좋고 실적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밴드로 드릴 건데요. 6,520원에서 6,700원 사이로 모아가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5,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8,5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옴니 시스템 목표가 3,100원 제시해드렸고요. 김시은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주 제조 반도체 목표가 8,500원으로 이번 주 공략주 제시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